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 등 개인 비리 혐의가 포착됐습니다. 조정린 기자입니다.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발단은 지난 1월 국세청의 탈세 혐의 고발이었습니다.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아 회삿돈 흐름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차명계좌 다수를 포착했습니다.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5억 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정황과 2억 원가량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. 검찰은 조 대표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에 8억 원 가까운 돈이 흘러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대표에 대해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,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회사 차원에서 뭐 이렇게 확인이 된 내용이 없어서 전달받은 내용 등이 없어서 지금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.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습니다.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. 검찰은 소유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법인세, 증여세,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